안녕하세요. 생방송 음악캠프 성시경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혜입니다. 네, 오늘 가을을 닮은 꽃미남 밴드 버스의 무대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야, 오늘 가을 분위기가 아주 제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날리고 있는 낙엽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 타고 다 봤는데 밖에 그 단풍나무 가로수길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 바바리 코트를 입고 그 길을 외롭게 걷고 싶었습니다. 시경 씨가 가을을 타시나 봐요. 완전히 타죠. 예. 네. 네, 시경 씨 같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바로 음악 캠프에서는요 낙엽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네. 예, 지금 보이시죠? 낙엽 날리는 거. 이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낙엽이 날린다고 하네요. 네, 자, 네. 오늘 특별히 낙엽 콘서트에서 마련한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자, 비, 바다, 보아가 예. 낙엽과 함께 추는 낙엽 댄스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제대로 가을 분위기에 흠뻑 취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즐거운 노래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겠죠? 물론입니다. 예. 올가을 최고의 낙엽 콘서트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먼저 이번 주 1위 후부터 알아보시죠. 네, 지난주에 이어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말 사랑했을 거로 또다시 1위 후보에 올라와 있고요. 네, 여기에 새로운 1위 후보입니다. 휘성 씨가 다시 만난 날로 정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 위드미로 1위에 오른 게 얼마 전인데 다시 만난 날로 또 정상을 노리고 계신다는 게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무대에서는 또 다른 돌풍을 예고하는 분이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예. 낙엽 콘서트에서만 볼 수 있는 보아의 회오리 낙엽 댄스 노래와 함께 감상하시죠. 더블입니다.